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쇼핑몰 니뜨입니다. 오늘은 안단테 가디건 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테 가디건 숄은 가디건을 어깨에 걸친 디자인으로 환절기에 원피스나 셔츠 위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실은 허니울을 사용하였는데요. 허니울은 울 95%에 아크릴 5%가 혼합되어 아주 가볍고 부드러우며 따뜻해서 블랭킷이나 의류뜨기에 적합한 실입니다. 그럼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울 6볼, 3mm 줄바늘, 둑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안단테 가디건 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은 성인 여성 프리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동영상에서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기 때문에 코스와 단수는 도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3mm 줄바늘을 이용해서 일반 코잡기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총 105코를 잡을 거라서 실을 여유있게 풀어주시고요. 실 끝이 윗부분으로 올라가도록 실을 놓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실 끝과 중간 부분을 잡아주시고 원형에 고리가 생기시면 그 안으로 왼손 검지와 엄지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남는 손은 실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늘로 엄지손가락에 걸려있는 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검지손가락의 실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그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다음 실을 풀러서 양쪽으로 잡아당겨 바늘에 맞게 실을 조여줍니다. 다시 한번 왼손 검지와 엄지로 실을 잡고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에 걸어준 뒤 엄지손가락 아래에서 위로 검지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뒤 이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늘에 두 가닥의 실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코를 105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코를 잡으실 때는 너무 빡빡하게 조여주시면은 바늘을 넣으실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코를 잡은 모습입니다. 저는 절반만 코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코를 잡은 단이 1단이기 때문에 코를 다 잡으셨으면 1단이 완성된 거고요. 이제 2단을 떠줄 건데요. 안단테 가디건 숄은 평뜨기로 뜰 거예요. 평뜨기는 도안을 현물 겉면에서 본 무늬대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 그러니까 짝수단 2, 4, 6, 8 짝수단은 편물 안쪽에서 뜨는 거라서 도안의 기호와 반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평뜨기에서는 도안을 화살표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보셔야 하는데요. 2단은 지금 왼쪽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2단 처음 시작을 보시면 지금 걸러뜨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겉뜨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안과 반대로 떠줘야 되기 때문에 뜨기는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걸러뜨기는 다음 코
뜨기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안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걸러뜨기도 안 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찔러 넣어서 빼주시면 걸러뜨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안뜨기 하나. 안뜨기는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찌르신 다음에 한번 감아주시고요. 다음에 실이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뜨기가 지금 되었고요. 다음은 안뜨기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를 할 때는 실이 앞에 쪽에 있는 실을 뒤쪽으로 넘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아래쪽에서 위로 찔러서 실을 감아주신 다음에 걸러진 상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겉뜨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뜨기로. 안뜨기 하실 때는 실을 앞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감아주신 다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겉뜨기 안뜨기 번갈아가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맨 끝에 두 코 남을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겉뜨기를 했는지 안뜨기를 했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이제 뜬 편물을 보시면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겉뜨기를 한 거고요.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안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겉뜨기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실을 바깥쪽으로 놓고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반복해서 마지막 코 두 코 남기시고 끝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두 코가 남으셨으면 두 코는 안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코와 처음 두 코는 같은 무늬로 시작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뜨기로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3단을 떠줄 텐데요. 홀수단은 도안의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도안 그대로, 무늬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도안을 보시면 첫 번째 걸러뜨기, 그 다음 코에 겉뜨기 되어 있는데요. 다음 코가 겉뜨기 때문에 첫 번째 걸러뜨기도 겉뜨기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옮겨주시고요.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헷갈리실 때는 또 아직 뜨기 전에 바늘에 걸려있는 편물을 봐주시면 되시는데요.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게 안뜨기, 사슬이 되어 있는 게 겉뜨기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맞게 똑같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뜨기 차례이기 때문에 안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겉뜨기 이렇게 왼쪽 편물 확인하시면서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헷갈릴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도안
잘 확인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총 18단 고무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총 18단까지 모두 뜨셨으면 이런 고무단 무늬가 나오실 거예요. 같은 무늬끼리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 나왔으면은 잘 맞게 뜨신 거고요. 이제 19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9단에서는 지금 총 105코인데요. 19단에서는 5코를 줄여서 100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5번 줄여서 100코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양쪽 옆선 5코씩은 고무단을 유지하면서 떠줄 거예요. 고무단은 안쪽으로 원단이 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고무단은 5코씩 해줘도 약간 말린 현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고무단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뜨기 하나, 다음에 안뜨기 하나, 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잡고 고무단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줄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왼코 겹치기로 줄여주시면 되신데 왼코 겹치기는 두 개의 코를 한 번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겉뜨기 하듯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가 두 개의 코가 하나로 줄어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시 겉뜨기 쭉 해주시고 줄임 위치에서 또 다시 왼코 겹치기 해서 코를 줄여주시고 마지막에 다섯 코는 또 고무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메리아스 뜨기로 해주시면 110단까지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메리아스 뜨기는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이렇게 단수 반복으로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메리아스 뜨기로 총 12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메리아스 뜨기를 다 떠준 모습입니다. 편물의 안쪽 면에서 보면 안뜨기 모습만 보이고요. 편물의 겉면에서 보면 겉뜨기만 보이면 맞게 뜨신 겁니다.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면 120단까지 뜨시면 지금 이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제 121단부터는 이 목 부분에 가터뜨기 부분을 떠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 팔 어깨로 넘어가는 이 부분 35코, 목 부분 30코, 또 반대편 어깨 부분 35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처음에 그대로 올라가면서 옆에 양끝선 고무단은 계속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어주고 겉뜨기 한 단 뜨면서 가터뜨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단이기 때문에 원단의 겉면에서 도안 표기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무단 다섯 코 떠줬고요. 나머지 이제 겉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겉뜨기는 총 35코 해주시면 됩니다. 35코를 뜨셨으면 이제 가타뜨기 부분을 시작할 텐데요. 가타뜨기 부분 시작은 겉뜨기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겉뜨기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무단 부분까지 다시 쭉 그냥 떠주세요. 121단까지 떠준 모습이고요. 122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단 부분 안뜨기로 걸러뜨기.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고무단 포함해서 총 35코 안뜨기로 먼저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스를 줄여서 만들기 때문에 10코만 하고 이제 목 부분 떠보도록 할게요. 도안에서는 지금 안뜨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편물의 안쪽에서 뜨기 때문에 지금 도안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기호로 떠주시면 되세요. 안뜨기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겉뜨기로. 겉뜨기로 해서 30코 떠주시면 됩니다. 부분 겉뜨기 해준 모습입니다. 30코 다 뜨셨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안뜨기 하고 끝부분 고무단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무단 부분. 엉뚱이, 엉뚱이. 그러면 122단이 펴졌습니다. 편물을 보시면은 안뜨기 중간 부분 목 부분은 안뜨기 위에 겉뜨기가 사슬 모양으로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맞게 하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목 부분만 갖다뜨기로 반복해서 6단 떠주시면 되세요. 위에 양 옆은 고무단과 메리아스 뜨기 그대로 계속 쭉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목 부분만 갖다뜨기로 해서 총 6단 더 떠주시면 됩니다. 목 부분 갖다뜨기 6단 해서 총 126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126단까지 떠준 모습입니다. 갖다뜨기가 지금 6단이 된 모습이고요. 127단에서는 코 막음을 해주고 이제 어깨에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고무단은 또 똑같이 그대로 떠주시고요. 고무단 뜨신 다음에는 옆에 부분은 또 메리아스 뜨기 그대로 35코 해주시면 되고요. 갖다뜨기 된 부분까지 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코막음을 해줄 건데요. 코막음은 두 개 먼저 떠주시고요. 겉뜨기로 먼저 두 코 떠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 바늘로 지금 한 코 앞에 있는 코에 바늘을 걸어서 뒤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막음이 되었고요. 다음 코 또 겉뜨기로 하나 떠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다시 겉뜨기 하고 씌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갖다뜨기 부분 지금 30코를 모두 이렇게 똑같이 코 막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이 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갖다뜨기 한 부분이 지금 두 코 남았는데요. 한 코 더 해주시고 하고 다음 코까지 덮어 씌워 주셔야 갖다뜨기 부분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메리야스 뜨기, 고무 뜨기 해주셔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127단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목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양쪽 팔 부분을 길게 이어서 떠줄 건데요. 실이 이어져 있는 이쪽 부분부터 먼저 쭉다뜬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은 실을 다시 연결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늘 뒤쪽으로 빼서 안전핀이나 남는 실, 여분의 바늘을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씩 옮겨주시고요. 옮기면서 코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면 이렇게 따로 빼놓고 다시 이 부분만 떠주시면 됩니다. 128단 떠줄 차례입니다. 편물의 안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뜨기로 시작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양 옆선 똑같이 고무단이 대칭이 돼서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작 5단 고무단 하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도 5단 똑같이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뜨기로 걸러뜨기, 아이고. 안뜨기로 걸러뜨기 하시고, 안뜨기 하나, 걸러뜨기 하나, 팔 부분이 원래 총 지금 35코기 때문에 양 옆에 5코 고무뜨기 해주시면은 가운데가 25코 남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코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25코 나오시면 25코 안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5코 남으시면 고무단 뜨듯이 다시 겉뜨기 2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도 똑같이 양쪽 5코씩 고무뜨기 해주시고 가운데는 메리야스 뜨기로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총 266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266단까지 뜬 모습입니다. 다 뜨셨으면 지금 샘플 부분에 이 소매 이제 끝부분 여기 고무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고무단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양쪽 끝은 걸러뜨기랑 겉뜨기 두 개로 마무리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걸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반복해서 고무단 떠주시면 됩니다. 고무단 총 16단 떠주시고요. 282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282단까지 고무단도 마무리를 하셨으면 이제 목 마감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 마감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물의 겉면에서 겉뜨기 두 개 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코에 바늘을 끼워서 뒤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다시 한번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코에서 앞에 코를 덮어 씌워주세요. 모두 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늘에 실이 한 가닥 나오면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신 다음 그대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 눗바늘에 남은 실을 끼워서 편물 안쪽으로 실을 숨겨줍니다. 실 마무리까지 다 되셨으면 바짝 잘라주면 끝이 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반대편에 코를 따로 빼놓았던 부분 다시 바늘에 옮겨준 뒤에 실을 새로 연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단테 가디건 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영상 참고하셔서 예쁘게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